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을 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어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된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 포용 메시지를 냈고, 한편 이른바 친명계로부터는 차라리 정계 은퇴를 하라는 거친 발언이 나왔습니다. 김민영 기자입니다.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시사회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.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의식한 듯 내분을 우려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.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이낙연 전 대표도 초청을 받았지만 방송 출연을 이유로 참석을 늦춰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김부겸, 정세균 두 전직 총리와 별도로 만나 통합 행보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는 획기적 혁신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만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표님께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직접 한 거는 지금까지? 아니, 직접이건 간접이건 없었습니다. 당내에선 이낙연 신당에 대한 공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당 중단 호소문에는 117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, 친 이재명계 외곽 조직은 신당 창당이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하라고 가세했습니다. 정치적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신당 창당은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헛된 정치적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당내에선 아직 현역 의원의 참여가 없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많지만 공개적인 압박이 도리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.